어서오세요. 반가운 아로비드. 나는 헤어하는 참이야. 이번에는 블레이즈 머리 깎기. 오늘은 이 포인트 컬러 헤어 블레이즈를 닦는 두 가지 방법을 준비했어.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실을 준비해야 되는데, 실은 아무 실이나 상관이 없어. 뭐 탄실, 그리고 십자수 실, 바느질하는 그런 얇은 실 말고는 모든 실은 다 가능해. 나는 실을 요런 십자수 실을 준비를 했고, 이실 길이는 바늘 접었을 때내 머리 길이의 두 배보다 길게 잘랐기 때문에 요렇게 접었을 때 접고 나서 머리에 대보면 내 머리 길이보다 살짝 더 아래로 내려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실 자체는 이렇게 한 가닥만 쓰는 게 아니라서 내가 좋아하는 컬러의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준비해주면 좋아. 자,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미리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먼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사각 섹션을 떠서 이렇게 들어줘. 나머지 머리들은 방해가 되지 않게 한번 묶어줄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받침 같은 거를 준비를 해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 가닥씩 딸려오는 거를 방지할 수 있거든?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약간 파일의 그 딱딱한 부분이나 책받침 같은 거 있지? 여기에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잘라서 준비하면 아주 좋아. 자, 빼놓은 머리카락을 약간 분무를 해서 머리가 퍼지지 않게 해줘. 이 받침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넣어서 두피에 이렇게 딱 붙여줘. 이런 작은 핑클핀이나 실핀 같은 걸 이용해도 괜찮아. 두피에 있는 머리카락과 같이 이런 받침을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바늘로 이렇게 딱 잡는 거야. 시작을 할때 매듭을 지어도 되고 매듭 없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듭을 지어서 하는 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하고 고정력도 훨씬 좋기 때문에 매듭을 짓고 할 거야. 우리 머리카락 위에 실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올려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실을 한 바퀴 돌려줘.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밑에서 이 실끼리 기본 매듭을 지어주는 거야. 매듭 방향은 머리카락 밑으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주어줬으면 매듭 있는 부분을 잡고 그대로 머리 위로 올려줘. 이렇게 최대한 뿌리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을 잡고 한번더꽉 당겨줘. 이제 여기서 세 가닥 깎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실두 가닥이랑 내 모발 한 가닥, 이렇게 세 가닥 깎기를 해도 되고, 똑같이 실의 양을 세 가닥으로 나누고, 내 머리카락도 세 가닥으로 나눠서 이렇게 따줘도 되고, 그것은 취향껏 하는 거지만, 이게 머리카락이랑 머리카락을 세 가닥으로 나눠가지고 실과 함께 따왔을 때가 훨씬 더 고정력은 좋아. 자, 모발도 조금씩, 실도 똑같이 세 가닥 이렇게 따볼게.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닦는 부분에 이렇게 잡아주면서 따줘야 돼, 처음에는. 조금 짱짱하게. 자, 실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엉키지 않게 풀어주면서 따줘야 돼. 자, 요만큼 따왔으면 나는 이제 이쯤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볼게. 가생이에 있는 실을. 자, 이렇게 두 가닥 정도를 돌아서 땋은 부분, 끝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를 감는 거야. 실이 위에서 아래로 들어갈 거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걸 놓지 않고 내손 위에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당겨줘. 자, 한 번으로도 짱짱한데 좀 불안한 아르미들은 한번더 해도 괜찮아. 한 바퀴 돌려서 위에서 아래로 통과되게. 길이는 이렇게 일정하게 잘라도 상관없지만 색깔별로 다르게 다른 기장으로 잘라도 예뻐. 자, 내 머리카락이 같이 잘리지 않도록 실만 들어서 위 받침을 한번 빼볼게.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반대쪽에 해볼게. 반대쪽에 할 때는 가르마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1cm 정도 섹션을 뜨고 그 속에다가 한번 해볼게. 내 가르마 기준으로 1cm 정도 이렇게 섹션을 뜬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겨줘. 내가 원하는 위치의 사각 섹션. 이 부분 이렇게, 나머지 머리는 묶어줄게. 머리가 커지지 않게 분무를 해주고 받침대를 꽂아주고 고정. 중앙을 잡고 매듭 짓는 거는 똑같아.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실을 감아가면서 하는 방법인데, 처음에 이렇게 매듭을 짓고 바로 감는 게 아니라 흘러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닥 깎기를 한 다섯 번 정도 해주고 들어갈 거야. 다섯 번 정도만 해줄게. 자, 요 정도? 요 정도만 해주고 이렇게 모아서 잡은 다음에 실을, 한 가지 색깔을 실을 빼서 매듭을 한번 지어줄 거야. 자, 실을 한 가닥 빼주고 매듭을 지을 거야. 매듭 짓는 거는 마무리 매듭 짓는 거랑 똑같아. 내가 맨 처음에 들어갈 색깔의 실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이 나머지 머리는 이렇게 꽉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꼭 잡은 상태에서 계속 트위스트해서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텐션을 주면서 돌려줘야 돼. 자, 이렇게 돌려줬으면 이제 내가 돌렸던 색깔 실에서 한 가닥을 빼서 다시 매듭을 지어줘.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색깔의 실을 찾아서 같은 방법으로 해주는 거야. 자, 이 정도 감아주고 다시 매듭 한 가닥만 빼서 다시 매듭. 자, 그 다음 파란색 한 가닥을 빼서 매듭. 이렇게 돌려서 블레이즈를 하는 거는 되게 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으로 꼭 잡아주고 좀 탄성 있게 당기면서 돌려줘야 돼. 이 돌려서 감아 내려온 머리가 약간 빳빳한 느낌이 들거든? 그 정도로 이렇게 당기면서 감아줘야 돼. 여기에서 매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내가 끝매짐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마지막에도 세 가닥 깎기를 꼭 해줘야 돼. 마지막에 매듭을 지을 때 좀 이게 한 바퀴 돌려서 내려서 묶는 게 좀 힘든 아름이들은 그냥 실 두 가닥으로 이렇게 기본 매듭을 두 번 해줘도 상관없어. 위에 받침을 한번 빼볼게.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닥 깎기를 하는 블레이즈 피스보다 히피 스타일로 하는 이 피스 자체가 이 실의 색깔이 더 선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톡 튀는 그런 느낌이 있어.